네, 안녕하세요. BJ 이총입니다. 오늘 드디어 왕국전쟁의 시작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주신 가운데 오늘 왕국전쟁이 시작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왕국전쟁은 예전에 김이티님과 제가 같이 했던 대규모 콘텐츠인 4왕국전쟁을 모티브로 조금 더 다양한 시스템을 추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대규모 시청자 참여 콘텐츠입니다. 4개의 국가가 있고 그 국가를 통솔하는 왕이 있으며 그 왕 아래 왕을 보필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각 계급이 주어지며 왕 또한 백성들이 처음에 투표를 하여 뽑게 됩니다. 그리고 각 왕국은 왕과 백성들이 힘을 합쳐 성장하고 번창하여 다른 왕국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남는 최후의 왕국에겐 상금 25만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듣기 전에 각 마을의 관리자 및 총관리자님들을 잠깐 소개한 뒤에 룰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관리자님과 총관리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소개를 하기 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왕국전쟁 관련된 관리자 방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소개를 해드릴 건데 총관리자이시자 이 컨텐츠, 왕국전쟁 컨텐츠를 거의 다 만드셨다고 봐도 무관한 레드캣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저는 총괄이에요. 총괄이고요.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이번에 산맥 부관리자로 들어오게 된 룬쉘이라고 하고 간단하게 룬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마크 쪽은 산지 오래는 됐는데 자주 안 해서 못하지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중점을 두고 불법이나 부정한 방법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푸른 하늘 공자님께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글 부관리자인 푸른 하늘 공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 정글 이제 오신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안관 일도 맡고 있으니까 허튼 짓 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허튼 짓 안 하는 걸로. 네, 그럼 다음 관리자인 테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백인 야생왕국전쟁의 은행장으로 오게 된 테드라고 합니다. 관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행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 방 채팅창에서 많이 배웠던 분이네요. 안녕하세요, 관리자 교신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막 부관리자를 맡게 된 큐시라고 합니다. 게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관리자지만 게임 규칙 같은 거 열심히 관리할 테니까 안 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자 이제 여원님.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막마을 관리자예요. 사막마을 관리자. 마을 관리자가 여성분이시네요? 네, 이제 거기 마을 망했어요. 왜죠? 관리자가 상태가 이상해서. 아, 그래도 교수님은 잘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저 사람 버릴 거예요. 이 벌써부터 관리자들끼리 뭔가 내분이 일어나는 기분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관리자인 늑대이기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정글마을 관리자 맡게 된 곰늑대고요.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일 처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직 원래 관리자분들 몇 분이 더 계시는데 지금 마이크 상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부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뭐 왕국전쟁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좀 더 사람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맞아. 아, 그 어떤 걸 부탁드리고 싶냐면 한글 패치는 무조건 필수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한글 패치. 네네네. 그리고 쉐이더 모드가 있으면 권장을 드리는 편이지만 맵 자체의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생각보다 렉이 걸리시는 분들은 비권장하는 쪽이기도 하고요. 버전은 1.7부터 1.7.10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 네네네. 1.7부터 1.7.10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시작을 하게 되면 오늘 이제 배정을 받고 왕까지 다 선출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왕하고 인원이 모두 선출이 된 후에 추가적인 배정을 하고 초기 자금을 드리고 왕국이 건설되는 거를 이제 총님이 어떻게 방송을 잘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김희티 씨하고 했던 사왕국에서는 왕을 직접 먼저 뽑고 그다음에 그 왕이 시민들을 뽑는 형식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이제 각자 랜덤하게 마을이 배정이 된 뒤에 그 백성들끼리 왕을 직접적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왕이 난 꼭 되고 싶었다. 나는 현실에선 빵셔틀이었지만 나는 여기서만큼 왕이 한번 되고 싶었다 라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직접적인 게임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 열심히 멋있게 왕국을 번창해 나가는지 이제 직접 보고 이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방송이 아닐 때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진전되었는지 계속 체크를 할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 왕국 전쟁에서 신의 존재로 남아 있죠. 그래, 내가 신이다 이것들아. 알았느냐 말이다 이 하수인들아. 아, 손가락 좀. 손가락 좀. 내가 바로 신이다. 아무튼 농담이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막 어디를 막 나쁘게 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왕국전쟁에 숨어있는 재미꿀 컨텐츠라고 한다면 또 미니게임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레드캐님?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이제 이 미니게임 같은 걸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니게임이 대충 몇 가지 정도 준비가 돼 있죠? 대략 10개 내외지가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맞네요. 네. 많은데? 그러면 이걸로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9시쯤에 다시 시작을 하기 전에 한번 다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네. 작업하실 거 있으시면은 마저 하시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단 총 관리자분들하고 관리자분들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맵 지형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 왕국의 지형이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먼저 있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이제 광산이 있습니다. 광산 지형이 있고요. 이 광산 지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을 해서 이기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했을 때 이긴 그런 마을들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광물을 여기서 이 야생이지만 이게 반야생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 광물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광산에 간다고 해서 다이아를 캘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를 캤을 경우 정말 귀중한 광물을 캤다고 진짜 신받다라고 외치셔도 될 만큼 정말 광산이 중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다이아가 정말 중요한 광물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밸런스를 다 패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생을 했을 때 다이아를 뭐 어디 잡혀서 캐가지고 막 와 여기서 다이아 나온다 이게 아니라 정말 희귀하게 나옵니다. 정말 희귀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일단 미니게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혜택들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해놓은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혹시 뭐 화폐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시세표 같은 게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이런 거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일단 이름이 다 화폐 이름이 있는데 금은 실링이라고 부르고요. 에메랄드는 프랑, 청금석은 혼 이렇게 부릅니다. 금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 다음에 청금석이 제일 높은 순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금 10개, 10실링당 에메랄드 1개, 1프랑입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10개, 10프랑당 청금석 1개, 1혼입니다. 이렇게 지금 화폐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화폐에 따른 뭐 아이템을 사고 싶다. 나는 어떤 아이템을 사고 싶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템을 사고 싶어요. 저는 아이템이 지금 이게 필요해요. 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시세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왕국전쟁 첫 회차 1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로그인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게 로그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이 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갈게요, 그쪽으로. 오케이, 이리 와요. 오케이. 짜잔. 자, 저는 어디 계셔? 뒤에 있어요, 뒤에. 아, 네. 자, 슬래시 하시고 거래 신청. 그리고 신청 그렇죠. 이렇게 제가 명령어를 쳤을 경우 제가 이게 거래수라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거래가 뜹니다. 네, 이 상태에서 아이템을 올려주시고 양쪽 다 아이템을 올리시고 가운데 거래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두 분 다 똑같이 거래 완료를 눌러주시면은 거래가 성사되고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 완료 버튼. 종이 눌러주셔야죠. 나 왜 안 눌렀지? 가운데 거. 아 맞아, 너무나. 이게 누르면은 네, 거래가 완료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거래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간편하고 스틸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거래에 문제가 없죠. 네, 그죠.